예, 지금 한겨울에 영하 8도까지 떨어졌는데 이 상추가 아주 파릇파릇 싱싱합니다. 야, 오늘 텃밭을 간만에 와봤는데, 예, 비법은 바로 이 부직포입니다. 부직포. 아주 얇은 부직포인데, 이거를 겨울에 깔아두면은, 예, 야채가 파릇파릇합니다. 서리도 안 맞고. 이 서리 방지용 부직포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예, 서리도 안 맞고, 예, 공기도 통하면서 이걸 텃밭에 야채에다가 덮어주게 되면은 한겨울 내내 채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10월 달에 상추 씨앗을 뿌리고, 예, 지금 이제 다 자라서 이제 서리가 와서 이렇게 텃밭 전체에다가 부직포를 예, 쫙 덮어놨습니다. 아까 그 부직포가 한 롤에 폭이 1.2m고 길이가 100m입니다. 예, 28,000원 주고 예, 종묘사에서 샀는데 뭐 실컷 깔아도 뭐 50m만 하면 우리 텃밭에 배추, 무, 상추, 예, 파, 예, 다 덮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쓴것 같고 예, 아주 싱싱하죠. 예, 서리도 안 맞고 예, 영하로 떨어져도 영하 8도까지 지난주에 이 지역이 강추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상추들이 파릇파릇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물론 뭐 겨울에 성장은 거의 안 합니다만은 예, 이거는 부직포 안 듣고 놔뒀던 이렇게 서리 맞고 얼어서 시들어졌습니다. 예, 확실히 그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텃밭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부직포를 배추건, 무건, 각종 야채에다가 덮어놓게 되면은 12월 말, 1월 달까지도 예, 야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덮었다가 다시 날이 봄이 돼가지고 3월 달 되면 다시 또 상추나 배추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배추도 아주 지금 파릇파릇하게 겨울 내 이제 저희들이 봄동으로 해먹고 나물로도 또 무쳐먹고 예, 쌈채소로도 먹고 아주 유용하게 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년 봄까지는 예, 야채 사러 시장에 안 가도 저희 텃밭에서 예, 자체적으로 싱싱한 야채를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텃밭 하시는 분은 예, 이 부직포 사놓으시면은 뭐 한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부직포 한번 쓰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되면 그때 버리시면 되고요. 예, 상추 아주 파릇한데 지금 상추를 몇 포기 이제 뽑아왔습니다. 예, 여기 하얀 진액이 나오죠. 이게 이제 노지에서 자라는 진짜 오리지널 상추입니다. 그래서 상추 맛을 보면은 쌉싸름하니 고소하니 아삭아삭하고 아주 뭐 신선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산그 하우스에서 재배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하얀 진액이 예, 황산화물질이라고 합니까? 황산화물질이 많이 나오고 몸에도 좋습니다. 예, 이 꽃상추인데 예, 적상추 이게 예, 상당히 좋고 이건 여름 청상추인데 청상추는 철이 지났지만은 뭐 하우스를 이제 부직포를 덮어 놓으니까 상당히 잘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채들이 싱싱하게 겨울 내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오리지널 예, 삼겹살하고 구워 가지고 쌈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하니. 그 다음에 이 부직포를 덮으실 때그 하우스 살대를 해서 하우스 조그마한 하우스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만은 굳이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 여기 시금치가 있는데 시금치도 지금 싹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은 습기 정발이 잘안 됩니다. 서리도 안 맞지만은 그래서 부직포 아래에서 지금 늦게 뿌린 예, 시금치가 예, 싹을 틔우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우스 살 때는 하지 않고 이렇게 예, 벽돌이나 돌 같은 걸로 예, 부직포 가장자리를 이렇게 눌러 놨습니다. 예, 지금 상추가 이 부직포를 덮어 놓으니까 계속 자라더라고요.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엄청나게 크게 자랐습니다. 제 손바닥 한두개 정도 되게 큼직합니다. 예, 이 정도면은 뭐, 요 한 포기만 해도 예, 한끼 식사가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예, 대파도 저희들은 뽑아다가
이렇게 줄기까지 다시 묻었습니다. 이렇게 묻어 놓으면은 겨울에도 얼지도 않고, 예, 겨울 내에 이 파를, 대파를 예, 하나씩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도 마찬가지로 그냥 두면 잎이 얼기 때문에 잎이 얼어버리면 마르거든요. 그래서 마르지 않게 위에도 예,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 놓고, 예, 땅 깊숙이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예, 내년 봄까지 이것도 계속 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가지신 분들은 꼭 겨울에 살아있는 야채 그대로 두면 얼어서 다 죽어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니까 부직포를 반드시 씌우십시오. 예, 여기는 부추밭인데 부추는 부직포를 안 씌웠습니다. 겨울에 뭐 자라지도 않고 어셔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예, 서리를 맞고 이렇게 이제 말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내년에는 부직포를 한번 가을에 덮어 놓으면 좀 괜찮지 싶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올해 그 포도나무를 늦가을에 사서 심었습니다. 예, 품종은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껍질째 먹는 샤인머스캣입니다. 샤인머스캣 두 포기를 사가지고 이제 겨울에 얼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로 나무 줄기를 다 감쌌습니다. 이렇게 감싸 놓으면 과수도 예,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잘 자랍니다. 아, 잘 자라는 게 아니죠. 예, 월동을 잘 하게 됩니다. 예, 봄이 되면 좀 싹도 일찍 나오고 장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나무에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안 주면 나무도 마르게 되면은 죽어버립니다. 예, 이거는 예, 일본에서 수입된 그 루비 로망이라는 포도인데 예, 알이 나중에 예, 탁구공만하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포기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흙을, 북을, 물을 충분히 주고, 예, 나무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 포도나무도 이렇게 심어 놓고, 예, 이렇게 이제 전체 텃밭에다가, 예, 부직포를 다 덮어 놨습니다. 예, 내년까지, 저희들 이제 봄까지 이제 야채는 배추, 무, 상추, 쪽파, 대파, 예, 이거는 자체 조달을 해서, 예,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이상 오래간만에 농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도 예, 감사합니다.